이제 방황했던 아이들, 부모님들로부터서 조금은 좀 걱정시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데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당에 와서 인성교육 받고 이제 생활해 나가면서 적응하고 오히려 더 잘 지낸다고 봅니다 저는. 팀장님, 뭐, 휴대폰 좀 주세요. 톡도 못하게 하고 뭐예요 이게? 이제 전화 주면은 여러 가지 것을 하잖아. 게임도 하게 되고. 그냥 주시지. 조금은 희생을 하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말이야? 핸드폰을 잠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못하니까 답답하죠. 부모님들은 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생활하면서 보면은 너무도 착하다는 얘기죠. 얘들아, 아까 부탁을 했었는데 핸드폰도 안 주고 많이 섭섭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거든. 뭐라고 쓴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썼어. 고생스러운 것이 다 하면 그 뒤에는 바로 즐거움이 온다.